그러면 분별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분별을 내려놓는다. 이 무분별. 분별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도 없다. 세상도 없다. 다 없다가 나와, 없다. 분별을 해야지 뭐 칠판이다, 분필이다. 뭔 소리 할 거 아니야?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뭐 사람이다, 선입니다, 뭘 할 거 아니야? 그 분별을 안 하면 뭘 할 거야? 자, 분별을 안 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분별을 안 하면? 예? 무? 아니, 된장에 무엇을 쓰였던가? 무도 분별이죠? 없다도 분별이죠? 그래서, 말 길이 끊기고, 마음 길이 끊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은어 도단. 은어, 말이 도단. 탁 끊어지고, 심행, 처멸. 심행, 마음, 행, 처멸. 딱 끊어져. 뭐, 분별 안 하니까. 은어 도단, 심행, 처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끊어지는데, 끊어지면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해서 통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자 해서 비어 있다고 이렇게 공이라고 하자. 이러면 또 공이란 게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걸 할까봐 공 중에는 무, 공중 무색. 공조차도 뭐가 있다고 집착할까봐. 알겠지? 공 가운데는 안입이 설신이 색성이 좀 어떤 것도 없다. 또 공 하니까 공이라고 뭐가 또 있는 줄 알고 그다 집착할까봐. 끊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분별을 안 하니까 생각이 끊어져.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서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우리끼리 아미타불이라고. 아미타불 제하방 어디에 계십니까? 착득심두 절망망. 아미타불 어디 계시지? 아미타불 어디 계시지? 염도 염궁 무념처. 염도 염궁 생각이 몰고 가서 끝나는 자리. 무념처 생각이 싹 없어지면 육문 상방 자금강. 육문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목 그 속에 구멍마다 나오는 건 다 아미타 부처님이 방광한 거다. 광명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끊어진데도 뚜렷이 보고 듣고 맛보고 알고 다 하는 그게 곧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아미타불 보러 이제 서방청토에 가야 된다고 맨날 서쪽으로 간 거야. 예. 한번 가보자고. 이 동네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서쪽, 이쪽 동네 서쪽이에요. 그죠? 서쪽으로 갔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 서쪽이 어디세요? 하니, 아유, 잘못 왔다. 우리 동네에서는 여기가 서쪽인데. 그 이 동네 가서 서쪽이 어디세요? 이렇게, 아이고, 우리 동네는 여기가 서쪽인데.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 가서 물어보니까 또 이쪽에서 제자리 돌아왔죠. 서쪽 아닌 곳이 어디 있으리요? 있으리단 말이야. 내한테만 서쪽이면 됩니까? 저쪽 동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서쪽이어야지. 왜? 서방정토라 했잖아. 서쪽에 있다 했잖아. 그럼 저쪽 동네한테는 이쪽이 서쪽이니까 여기가 서방정토지. 우리 동네는 저쪽이 서쪽이니까 저기가 서방정토잖아. 그럼 여기도 서방정토고 저기도 서방, 저쪽 동네는 또 저쪽이 서방정토 서쪽이잖아. 그것도 서방, 그럼 서방정토 아닌 데가 없네. 아시겠습니까?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식이 그 자리가. 그래서 자성 미타 이야기가 나온다. 네 자성이 그대로 미타다. 그것은 무량수 무량강이라. 분별 안 하니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없어. 무량수요. 어둡다 밝다 할 수 없어. 무량강이라.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어. 무량수 무량. 그래서 이 무분별 상태의 지혜, 무분별지,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라 한다. 반야.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 따라, 이 반야 바라밀을 하니까 온이 공하고, 공 가운데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비 설신이 색성향 미첩부 늙었다 죽었다 뭐 일체가 없니라. 그런 이야기 한 거.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보살도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안역따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보고 듣고 아는 당체, 그걸 확인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느니라고 개이성불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만난 그 자리는 네가 본 그 자리나 내가 본 그 자리나 10살 때 본 그 자리나 100살 때 본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똑같으니 둘이 없어서 일불이로다. 그래서 법화는 오직 일불을 안내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미 모두가 그것을 갖추고 있으니 이미 불도를 이루어서 무량 아성 직업 그 이전에 본래 부처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법화경에서는 하시는 겁니다.